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핑클 시절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해온 대체불가 섹시 아이콘으로 이효리는 한국의 마돈나다. 우리 언니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본받고 싶어서 자료도 많이 봤고요. 이런 그녀를 놓친 소속사가 있으리라곤 가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데요. 과연 이효리가 오늘 순위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다 죽었어. 때는 한창 길거리 캐스팅이 유행하던 시절인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교 시절부터 서문여고 얼짱, 잠원동 퀸카라 불리며 데뷔 전부터 소문난 미녀였다는 이효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 섹시한 저의 비주얼. 일찌감치 숱한 연예 기획사들로부터 명함을 두둑이 받곤 했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고등학교 때 H.O.T.를 안 좋아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반 모두 다 열광을 했었는데 마침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H.O.T. 숙소 바로 옆집에 살았습니다. 저희는 창문으로 오나 안 오나 그 집이 네, 가깝기 때문에 창문으로 저 멀리서 이제 차가 보이면 뛰어내려가서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던 아이돌 그룹 H.O.T.의 열렬한 팬이었던 이효리는 숙소 앞에서 멤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기다리던 중 계약합시다. H.O.T. 매니저의 눈에 띄게 돼 국내 최대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가 준비 중이던 걸그룹 멤버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 대박. 하지만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혹독한 트레이닝 때문이었을까? 어느 날 이효리는 갑작스레 SM 엔터테인먼트를 떠나버렸고 그렇게 팬이었던 H.O.T.와 같은 소속사 가수는 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효리를 놓친 기획사는 SM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온게 뭐야? SM에서 나온 이후 이효리는 가수 샵 컨트리 꽃고동을 배출한 월드뮤직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갔고 국내 최고의 여성 래퍼 윤미래 등과 함께 업타운걸이란 여성 3인조 힙합 그룹으로 팀을 꾸리고 녹음 작업까지 하며 데뷔 준비를 앞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걸그룹 SAS의 대항마로 핑크를 준비하고 있던 DSP 미디어는 춤? 아, 돼지. 노래? 돼지. 몸? 돼지. 내가 좀 돼지? 남다른 끼를 소유하고 있던 이효리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핑클의 마지막 멤버로 이효리를 잡기 위해 계약은 이번 주에 끝내시죠. 월드뮤직 소속사와 합의 끝에 이효리를 스카우트했던 것. 참 잘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불과 핑클이 가요계로 데뷔하기 한 달 전 마지막 멤버로 합류한 이효리는 이분들은 그냥 저와 라이벌입니다. 핑클! 마침내 1998년 핑클의 리더로 등장해 90년대 가요계를 뒤흔든 데 이어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영원한 아이콘으로 남는 그런 이효리가 되겠습니다. 솔로 가수로서도 대성공을 거두며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 너무 열심히 잘한 것 같아, 효리야. 역시 넌 짱이야. 이야, 효리 씨. 정말 데뷔하기까지 엄청난 사연이 있었네요. 진짜 영화 같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비록 데뷔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남다른 끼와 열정을 소유한 덕분에 최고의 가수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효리가 명단 공개 1위에 올랐습니다.